1.4D가 나왔습니다. 이 용기 하중 이거는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뒤에다가 1.4D로만 넣어도 되고 굿도 되고 0.9D잖아요, 그죠? 이거는 0.9D는 반드시 횡하중, 지진하고 바람 영향, 이건 지진이고 이건 바람이잖아요. 이렇게 쳐놓고 보니까 생소한 글자가 하나 나왔죠, 그죠? 생소한 거. 바람이나 지진은 항상 1.0이라 했지. 근데 이 1.2가 이렇게 이게 틀린 거예요. 철 콘크리트 휜 부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휜 모멘트를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하인 경우에는 0.003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리죠. 이게 이제 과거 기준이고 지금은 극한 변형률을 0.0033으로 가정을 합니다.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10MPa 증가할 때마다 이게 0.0001씩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전단 보강 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각도 없는 것부터 먼저 보면 두 번째 부재축의 직각으로 배치된 용접 철망 이거는 당연히 되고 나선 철근이나 원형띠 철근 또는 후프 철근 이것도 당연히 진단 철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장 철근에 45도로 구부린 굽힘 철근. 구부림 철근은 30도 이상으로 구부려지면 이거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스트럽은 30도로 되면 안 되고 45도로 돼야 된다. 그죠? 스트럽의 경우에는 이게 45도 이상이 돼야 되니까 30도로 설치된 스트럽 이거는 전단 철근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재는 지점과 절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부재니까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부재수가 M이 5입니다. 그 다음 반력수는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강제법수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법수 F는 3이 됩니다. 우리가 빼야 되는데 빼는 건 항상 여기다가 빼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J. J는 절점, 지점, 자유단수니까 절지단이 몇 개인지 한번 보면 여섯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부정증이 되는 거죠. 독립기초를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또 이쪽에 또 하나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가까워 따로따로 할 수가 없거든. 그냥 이걸 한꺼번에 독립기초 두 개를 합쳐갖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합쳤다고 해서 복합기초.